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. 앞서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을 하면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현역 앞 도로에서 시민 5명을 차로 들이받고 9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22살 최모 씨.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최 씨는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 쓴 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? 반성하세요.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? 채널A 취재 결과 최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배달하며 마주한 손님들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 씨는 성인이 된 뒤 배달 일을 하며 부모님과 따로 생활했고 피해 망상이 심해져 최근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. 범행 당일에도 집을 나서며 가족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도 흉기를 구입한 채로 서현역을 갔는데 당시에는 실제 범행에 사용된 부모님 소유의 경차 대신 배달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스쿠터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휴대전화,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